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플라이 송쌤과 함께 배우는 드론 교실입니다. 송쌤과 함께 드론에 대해 재미있게 공부해 볼게요. 바로 시작합시다. 꽃보다 청춘, 정글의 법칙, 도시 여부,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미우새. 이와 같이 요즘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항공 촬영,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런 장면은 어떻게 찍는 걸까요? 헬리콥터? 아니면 패러글라이딩? 비행기? 정답은 헬리캠입니다. 헬리캠이란 무선 조종 헬리콥터에 카메라를 달고 헬리콥터를 조종하면서 촬영하는 기계를 뜻합니다.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좀 더 포괄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드론입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플라이 송쌤과 함께 4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드론이 가진 여러 가지 이름입니다. 먼저 드론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숯벌에서 왔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마치 벌이 날아가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숯벌을 뜻하는 드론이라는 영어가 그대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이 뭘까요? 흔히들 드론이라고 하면 날개가 4개 달린 헬리콥터, 아니면 카메라가 달린 헬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 사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프로펠러가 4개라는 건데요. 이렇게 프로펠러가 4개인 헬리콥터를 숫자 4를 뜻하는 쿼드와 헬리콥터를 합쳐서 쿼드콥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쿼드콥터는 가장 흔한 형태의 드론입니다. 다음을 또 볼게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프로펠러가 모두 6개네요. 이렇게 프로펠러가 6개인 헬리콥터를 6을 뜻하는 헥사, 그리고 헬리콥터가 합쳐져서 헥사콥터라고 부릅니다. 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프로펠러가 8개죠. 이와 같이 프로펠러가 8개인 헬리콥터를 숫자 8을 뜻하는 옥토, 그리고 헬리콥터가 합쳐져서 옥토콥터라고 부릅니다. 아, 그리고 프로펠러 개수가 많을수록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기 때문에 DSLR과 같은 전문 항공 촬영에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프로펠러가 한 개인 싱글콥터, 프로펠러가 두 개인 듀얼콥터, 그리고 프로펠러가 세 개인 트라이콥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비행하는 물체들을 모두 멀티콥터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헬리콥터 모양의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토콥터 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으로 조종한다면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드론은 비행장치에만 제한되는 용어였지만 요즘은 바퀴 달린 자동차 모양의 장난감도, 그리고 물속을 다니는 잠수함도 무선으로 작동한다면 드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로펠러 개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모양에 관계없이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아도 무선 신호를 사용해서 조종한다면 모두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마무리 퀴즈입니다. 다음 중 드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아무리 비행기 모양의 하늘을 나는 비행체라도 사람이 타서 직접 조종을 한다면 드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사진과 같은 드론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프로펠러가 4개 달린 드론은 쿼드콥터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드론의 비행 원리, 그리고 드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